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하자 곳곳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 간첩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 간첩이 장악한 나라, 간첩 천국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민노총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곳곳에서 간첩에 포섭됐고, 그리고 그 간첩들이 또 다른 포섭 대상자를 찾고 있는 상황. 자, 이게 바로 문재인 정권에서 중점적으로 일어났던 사건들이고, 이걸 수사하고 있던 국정원에 대해서 바로 국정원 원장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다 하는 것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자, 국정원 원장이 수사를 못하게 막았고,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의 수사 기능, 대공 수사 기능을 경찰에 넘긴다는 것은 이제 국정원을 해체하는 것이다. 자, 이게 바로 북한이 제일 바라는 염원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의 수건 사업이 해결됐다. 자, 그런데 이 수건 사업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이 상황. 자,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간첩들이 더실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 국정원은 반드시 간첩을 잡는 일에 전념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자유민주당 고영주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자유민주당은, 자, 이게 국가적 간첩 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지적하면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내년 1월 폐지법은 반드시 폐기해야 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은 국가의 자살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보안 지시 즉각 강력히 집행하라라는 광고문을 오늘 이 언론사 동아일보와 중앙일보의 기사를 크게 냈습니다. 광고문화를 크게 낸 겁니다. 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님, 국가적 간첩 수사를 경찰에만 맡기는 나라,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의 내년 1월 폐지법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첫째,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자, 남북 간의 제1의 비대칭 전력은 종북 세력이고, 대략 15만 명의 간첩과 내란 음모의 민노총이 있다. 자, 아로 조직, 혁명기구, 혁명조직 등이 곳곳에서 압력하고 있다, 이렇게 봐겠습니다. 자, 간첩이 15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간첩이. 자, 이 북한의 정찰총국 한국국정원격입니다. 북한의 정찰총국인 한국국정원 같은 그 기구에서 핵심 간부 출신인 김국성 씨가 2022년에 공개적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자, 이 김국성 씨는 지금 활발하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 한국에 간첩이 너무나 많다 하는 것을 지금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첩 5만 명이 있다 하는 것은 2008년도에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서기가 증언한 겁니다. 2008년도에 증언했으니까 그 당시에 14년 정도가 지난 2022년은 자 벌써 15만 명이 됐다.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과 문재인 정부 탄생으로 그의 말로 폭발적으로 간첩이 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석기의 내란 음모, 이 알로 외 예비 알로 조직들이 압력하고 있고, 이게 전직 대공 요원의 증언입니다. 2015년 3월 달에 월간 조선에서 폭로한 용들입니다. 이석기의 내란 음모 알로 외 따로 RO 예비 조직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간첩을 잡는 기능을 사실상 이 국경찰에 넘긴다는 것은 바로 간첩을 잡지 않겠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 간첩으로 멸망한 월남과 공산당 정권이 접수한 홍콩의 현실을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대남 적화 목표를 단 한 시간도 버린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남조선 혁명농, 이것 바로 한반도 공산화인데, 이를 새긴 북한 노동당 규약 전문은 이 시간에도 위장 평화 공세를 동원한 붉은 숨을 거칠게 내쉬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한반도 공산화를 내걸었던 공산당 규약은 지금도 위장 평화 공세를 동원한 붉은 숨, 그러니까 한국의 적화 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또 그리고 제도권의 민노총을 통해서 온 오프라인에서 반대한민국 선동 봉기를 버젓이하고 있고, 그 외 모든 압력 조직들도 똑같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민노총을 포함해서 온 오프라인 상에서 곳곳에서 대한민국을 뒤집기 위한 이 활동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과거에 이 방공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또는 빨갱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자, 그래서 말하자면 레드 콤플렉스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또 공산당 탄핵이다, 또 빨갱이 탄핵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귀를 닫아버리는데, 자, 이게 그들이 노렸던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자, 우리 국민들이 무덤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간첩이 전동하고 안에서
북한의 진행문 같은 것을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읽어도 가만히 있는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민노총이라는 전국에 115만이나 되는 이 막강한 조직을 이용해서 간첩 포섭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보도 그냥 또 간첩 이야기가 이렇게 말하고 또 반응하고 있다면 이미 한국은 절반 이상 이 적화됐다 이렇게 보는 게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간첩의 90% 이상이 해외 접선을 합니다. 해외 정보 협력과 반첩망이 없는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긴 문재인은 대역죄인이다. 바로 문재인이 대역죄인이라는 겁니다. 간첩을 넘기 업무를, 간첩 잡는 업무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정원의 간첩 잡는 기능을 폐쇄하고 빼앗고 그리고 간첩을 못 잡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간첩은 90% 이상이 해외 접선으로 침투하고 온 오프라인상의 정교한 공작에 대응해서 감청 또 통신 감청하고 해독하고 사이버 교신 등의 국가 정보기관 수준의 능력을 갖춘 경찰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찰이 간첩을 잡는다는 것은 국정원 보고 간첩 잡지 마라 하고 그리고 경찰 보고는 대강 해라 이런 신호다. 그리고 경찰은 사실 그런 역량이 지금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10년 내외에 장기 보안이 생명인 수사에도 경찰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경찰은 수시로 바뀌고 그래서 자 그래서 네 번째는 민노총과 아로와 정계 등의 각계 간첩들과 전면전을 벌여야 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의 깽단과의 전쟁과 같은 일전을 불사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북한 간첩단의 전위 조직을 민노총이다. 전위 조직은 민노총인데 오는 5월달에 총궐기를 하고 7월달에 총파업으로 대공수사에 맞서겠다고 이렇게 공표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민노총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니까 민노총 위원장이 나서서 이렇게 공언을 한 겁니다. 중미의 엘살바도르는 지난해 3월 달에 7만 명에 달하는 깽단 소탕을 위해서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6만 명을 체포했고 살인사건 발생률이 38%나 줄었다고 합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엘살바도르의 전쟁과 같은 깽단과의 전쟁과 같은 우리는 간첩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 범죄와의 전쟁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하는 간첩과의 전쟁을 빨리 서둘러야 된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민간 사찰 핑계를 댄 야당은 종북 세력과 같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들은 대공수사권 환원에 있어서 국가와 배지 중에 선택을 해라. 국회의원을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를 지킬 것인가? 자, 배지를 달고 싶으면 그 배지를 달면서 국가를 부인하고 이 안보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 거 그러면 배지를 떼고 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치안과 또 검찰은 비리 척결, 국정원은 대공수사 전담 기관이다, 전담 전문 기관이다. 야당의 국정원 민간 사찰 핑계는 본질 호도라는 겁니다. 사람의 문제이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 그 간첩 잡기 위해서 좌파들을 추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심스러운 사람들을 따라가는 걸 그걸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니까 아무 수사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간첩 잡는 것도 일반 형사범처럼 압수수색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중에 있다가 영장이 발부가 되면 간첩 잡으러 가는데 그 사이에 간첩들은 다 도망가 버린다. 자, 의원 뺏지만 목매는 여당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가와 뺏주 중에 선택하라는 겁니다. 국민은 통탄과 분노를 지켜보고 있다. 자, 이 배지에 목매달고 있는 여당입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여당 의원들은 이 간첩에 대해서 별로 말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간첩과 관련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광고 문화는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 북한 강도에게 굴종하면서 상납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박탈은 소잃고 외양간도 영구히 못 고치는 국가 위기 사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반드시 원상복귀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간첩 잡기 위해서 또 간첩을 잡아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정원의 간첩 수사 기능이 갖고 있어야 된다. 그거 놓쳐버리면 이미 나라를 다 잃어버리고 원망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때는 여기 남한의 중에서 30% 이상은 학살되고 처형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또 그중에 한 30%는 저 베트남의 보트피플처럼 해외에 또 돌아다닐지도 모른다. 그게 현실화되기 전에 정신을 반드시 차려야 할 사항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